어묵초밥? 어묵초밥? 아, 맛있어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오, 맛있을 것 같아. 어머. 저 이거 인삼 한 번만 먹어. 인삼. 인삼. 오. 향이 진한데? 와, 맛있겠다. 어. 어, 저거 먹고 싶다. 인삼이 약간 알싸, 약간 쌉싸름 그런 맛 있잖아. 인삼 향이 확 난다, 진짜. 절로 눈이 가지 않아? 초밥과 만드는 방법도 모양도 똑같아. 여태껏 식탐 일기하면서 이렇게 맛이 궁금해 보긴 또 처음이었는데. 맛있는데? 왜 이렇게 달달하지? 하나 먹어야 되겠다. 일단 하나씩 해서 주세요, 그러면. 와. 짜잔! 어마어마한 비주얼의 전복 어묵이야. 어묵에 전복 들어간 거 처음 보시죠? 버터구이 전복에 어묵이랑 같이 싸먹는 그런 느낌인데? 근데 어묵이 왜 이렇게, 이렇게 통통하지? 그리고 문어가 워낙 통째로 들어갔으니까 문어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문어 향이 확 나고 맛있어. 저거 뭐예요? 모짜렐라. 어?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이건 뭐예요? 예. 아, 되게 특이하다. 맛있겠다. 아, 우동이 아니에요? 네, 우동이 아닙니다. 밀가루가 안 들어가요. 이게 100% 생선살. 100%요? 네. 어머, 그냥 면 같아요. 맛이 어때요? 부드럽습니다. 예, 예, 부드럽습니다. 어묵 맛이 나요? 그냥 다 어묵인데? 어묵 맛이에요, 그냥? 우동 맛보다는 진짜 어묵 같아. 확실히 우동면처럼 그런 탱탱한 그런 예, 거는 예, 아닌데 부드럽고 흐물흐물하게 입에서 이렇게 녹듯이. 와, 보기에는 정말 우동같이 보여요, 그냥. 우동면 같죠? 네. 우선 어묵을 말씀드린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건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. 아니,